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? 그러니까는 지금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고민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터질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거를 조금 해소를 할 때는 신체 쓰는 일을 좀 많이 해요. 아, 육체적으로. 머리를 비우려고. 몸이 힘들면은 맞아요.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고요. 잡생각이 없죠. 예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? 자전거 타고 뭐 이래요? 집에 자전거는 없어서 등산을 가거나 아하. 수영 이런 거 좀 좋아하고. 그럼 보통 의뢰할 때 뭐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?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용자가 좀 다양할 경우에는 모두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로 새롭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아, 내 거 좀 해줘요 이러면 그냥 톡톡 길게 빼고 이러면 되는 건데 딱 그 특징 있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네. 어떡하지? 왠지 그쪽 담당자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 그 작업 기간을 한 달을 주셨는데 너무 또 이렇게 빨리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입장을 바꿔서 담당자들을 보면은 야 이거 약간 좀 너무 날로 먹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 맞아 성의 없어 보여 아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남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감 시간이 있는 겁니다 뭐 한 출근까지만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이게 최종이 아니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차피 과정이니까 가볍게 보냈습니다.